국민의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당 원내 인사들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주요 현안으로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 13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AI 산업과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복합 쇼핑몰 유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지원도 적극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